제가 전에 사토리 놓친 분들을 위해서 그 콤패키 플라자 다시 올라가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2.0 업데이트 이후에 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바뀐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도구탕 암시장 상인한테 그 놓쳤던 사토리를 돈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어요. 대신 가격이 좀센 편이라서 이제 그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작은 노스사이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펀싱에서 할 건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더블 점프랑 자기가 소환할 수 있는 차가 꼭 있어야지만 이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두 개를 꼭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 오른편에 막힌 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를 세운 다음에 차 위에 올라가서 더블 점프로 넘어주면 되고요. 앞으로 쭉 가준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제 난간 올라가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좀 멀었겠는데, 저 앞에 보면은 지금 초록색 쓰레기통 같은 게 있잖아요. 저거 밟고 가면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다음 넘고 가면은 여기가 이제 콤패키 플라자고요. 이제 여기 정문에서 차량을 소환해주면 되는데, 이제 차량을 타서 저 앞에 이제 정문을 살짝 막듯이 이제 주차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거 문 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하다가 좀 뭔가 확실하게 딱 터득을 했으면 그걸 알려드릴 텐데, 저도 이제 좀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돼요. 저도 안될 때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대충 하는 방법은 이 앞에 차량을 대서 그 차량이랑 문틈 간격이 사람 한 명이 이제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간격으로 된 다음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앉은 키를 계속 누르면서 문을 비비다 보면은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열릴 때까지 계속 비벼야 되는데, 이제 좀 약간 다르게 하시는 분들,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나은 방법 있으면은 댓글로도 이제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제 이렇게 열렸죠. 이제 열렸으면은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해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주시면 되고요. 이제 98층 회실 가시면 되고, 이제 정면에 보면은 저 오른편에 이제 유리문 있어요. 일로 들어가서 위에 보면 이제 LED 등 같은 게 있죠? 형광등. 여기 위로 이제 올라가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또 올라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앞으로 쭉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상호작용 할수 있는 게 있죠. 이거를 열어가지고 발판으로 삼아서 여기 위에 올라가주면 돼요. 이제 낮에 하면은 이렇게 눈뽕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보내기로 이제 밤으로 바꿔준 다음에, 한결 수월하죠? 이제 앞에 건너가지고 또 난간 또 올라가지고 여기서도 세이브를 한번더 해주세요. 여기 좀 약간 위험한 구간이라서 여기 난간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 잘못하면 떨어지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망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장했던 거 다시 불러줄게요. 여기서
네, 이렇게 살짝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더블 점프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도 이제 쉬워요. 그냥 더블 점프하면 알아서 파쿠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여기 올라간 다음에 더블 점프하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한 번에 올라갔는데 지금 패치하고 나서 여기가 좀 잘 안 올라가져요. 저 방법으로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일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이 두 번째 타일에 살짝 뒤에서부터 서가지고 앞으로 더블 점프를 하면은 이렇게 투명 벽을 파쿠르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방법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거, 두 번째로 알려드린 거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브로가 이제 신화 단검을 또 이번에 패치로 드랍을 하죠. 이거 못 챙기신 분들은 이것도 챙겨주세요. 이게 사토리랑 세트라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구아나 알도 있고요. 이거 못 챙기신 분들은 또 챙겨주시고, 위층 올라가서 지금 저는 다 먹어가지고 없는데 이쯤에 사토리랑 데이터 패드가 떠 있을 거예요. 공중에. 못 챙기신 분들은 이거 다 챙겨 주신 다음에 나가는 거는 아까 들어왔던 거 그대로 반대로 나가 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챙겨 주고. 불안한 분들은 중간중간에 세이브를 꼭 해주세요. 빠른 세이브. 쭉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여기 누런 유리 있죠. 여기 건넌 다음에 아까 열었던 발판. 여기 앞으로 쭉 가면은 왼쪽 눈뽕 심한 데 있죠. 여기 지나치면은 바로 아까 올라왔던데 LED 형광등. 다시 유리문 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가는 길도 아까랑 똑같아요. 저 끝에 보면은 이제 바위가 여러 개 쌓인 데 있죠. 좀 높게 쌓인 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제 더블 점프 하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로 쭉 갈 건데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차 올라가서 2단 점프 했던 데죠. 이 왼편에 보면은 여기 살짝 걸칠 수 있거든요. 걸친 상태에서 이렇게 2단 점프하면 올라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오면은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콤패키 플라자에서 먹은 사토리랑 신화단검 내한 세트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토리 발도술로 때리면 무조건 출혈이 걸리고, 내한도 투척으로 맞추면 100% 출혈이 걸려요. 여기서 세트 효과는 한 무기로 출혈을 건 다음 다른 무기로 후속타를 때리면 데미지가 더 높은 과다 출혈이 걸리게 되고, 이제 상대가 과다 출혈이 걸리면 부인은 체력이 회복이 되는 일종의 도트댐 플러스 피읍 세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존나 꼴린다! 대장전한다!